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진남의 주말 극장입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과 개강이 모두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이들 답답하고 또 우려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려운 때를 모두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관객과 관객들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진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은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바로 작가 미상이란 작품입니다. 주인공 쿠르트의 어린 시절부터 또 대학생 시절,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서사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불 영화라는 점은 있지만 연인들의 사랑 장면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닝타임이 189분이나 되는데요. 이 3시간 넘는 시간이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고 몰입감이 뛰어난 영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10살짜리 나치 소년 조조의 이야기를 다룬 바로 조조 레빗이란 영화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조조의 엄마로 등장을 하는데요. 나치의 교육으로 인해 생겨버린 유대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선입견들을 어떻게 조조가 극복해 나아가는지를 다룬 성장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족들, 부모, 자녀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새롭게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프랑스 해군의 이야기를 다룬 울프콜이란 영화입니다. 덩케르크 제작진이 만든 잠수함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핵전쟁을 막기 위한 프랑스 해군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들이 잘 그려진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의 제목인 울프콜은 잠수함이 적에게 탐지되었을 때 울리는 늑대 울음소리와도 같은 경고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는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촬영상, 음향 믹싱상, 시각효과상, 삼관왕에 빛나는 1917, 1917이란 작품이 아직도 개봉 중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전쟁 영화 1917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공포영화로 더 보이 2, 돌아온 브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네,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돌아온 인형, 브람스와 친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 제작진의 더 보이 2, 돌아온 브람스를 관람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지난주에 개봉한 블룸하우스의 신작 인비저블맨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명인간이 등장하는 뻔한 내용의 스릴러물을 어떻게 긴장감 있게 연출했는지 즐기면서 보시면 더욱 흥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성, 전도연, 배성우, 윤여정님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불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여전히 극장에 상영 중이니까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탄탄한 구성을 자랑하는 일본 원작 소설의 스릴러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번 주말에 혼영하시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전체 관람가 가족 영화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아직 이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씩씩한 여주인공 찬실이의 인생 여정이 감동적으로 묘사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곧 영진남으로 후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영진남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의상상에 빛나는 작은 아씨들이 여전히 상영 중에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여성들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루이자 메이 올컷의 원작 소설 작은 아씨들을 읽으신 분들은 21세기의 현대적 해석이 가미된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을 이번 주말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귀족 젊은이들의 사랑, 이별, 그리고 결혼을 다룬 엠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훈남 훈녀들이 썸 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가 땡기시는 분들은 이 영화 엠마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놓고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개봉이 예정되었던 작품들이 취소가 되면서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 다시 재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긴 어게인, 어바웃 타임, 싱 스트리트 등 다양한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으니까 감동을 받으셨던 인생 영화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영화관에서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관은 가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원하신다면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진남의 주말 극장을 참조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남을 구독하시면서 도대체 별지수, 트로피지수, 물고기지수 다 점수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어떠한 영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점수를 다 더해서 10점이 넘는다 그러면 꼭 보셔야 할 영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진남,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